여기 전면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별자리도 번지도 돌멩이도 모두 점이랍니다. 사람도 점이고 성격도 점이고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모두 하찮은 점으로만 보인답니다. 하찮은 점들, 밤하늘의 별꽃 같은 점들, 눈송이 같은 점들, 점들을 이어가며 마음을 풀어봅니다. 점 따라서 줄과 보기, 줄과 보기, 별자리를 만들듯이 점과 점을 이어봅니다. 먼저 눈에 띄는 녀석들끼리 하나씩 이어봅니다. 모양을 만들어봅니다. 색깔도 칠해놓고 어린아이처럼 눈, 코, 입을 넣어볼까 표정도 만들어봅니다. 장난꾸러기처럼 나도 모르게 그림이 됐네. 점을 이어가다 보면 끝없는 상상세계가 보입니다. 어? 되네?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거. 유치한 장난기가 생각을 자유롭게 한답니다. 유치한 장난기 따지는 습관을 버리면 더 새로운 세계가 보인답니다. 무슨 얘기 한다고 저렇게 보여주지? 쓸데없는 일 따지지 마시고. 가끔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 뾰족하게 턱 튀어나오는데 피노키오의 코처럼 생겼네. 피노키오를 생각하면 누가 그래도 이런 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도 잊어야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답니다. 피노키오를 모르거나 피노키오를 잊거나 갑자기 개가 되는 것이요. 개꼬리가, 개꼬리나 피노키오의 코나 다 같다. 새로운 도전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장난기, 장난기. 장난기는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없게 해준답니다. 내가 진리거든. 지루하지요. 번외시대라. 유치한 장난을 즐긴다는 뜻, 유치한 장난을 즐긴다는 뜻. 초등학교 친구들 만난 것처럼 머리도 쓰다듬어 봤다가 승질도 냈다가. 바꾸는 것의 흥미를 느끼면 자신으로부터 전투적인 재능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원래의 모양을 분질러보고 꺾어도 보고 다시 표정을 넣어봅니다. 눈꼴만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해놔도 뭐가 나오는 것 같지요? 뱀을 그릴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보니 뱀이 되더라. 곡선으로도 점을 연결해봅니다. 아까 점을 따라서 줄을 연결했다 보니까 자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없으면 그냥 곡선으로도 꼬불꼬불 공간을 칠해보고 색깔도 넣어보고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봅니다. 아무데나 눈, 코, 입을 집어넣어봅니다. 발상을 바꾸면 이미지도 바뀝니다. 이미지가 바뀌면 느낌도 달라지고 진짜 달라지는 사람들은 바뀌었다 라고 말합니다. 달라지면 변화라고 하지요. 변화. 진짜 달라지면 혁신, 뒤집히는 혁명입니다.